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실 겁니까? 네, 그동안 지금 8월 달은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폭이 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뚜렷하게 뭐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 있다라기보다는 개별 이렇게 움직이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역시 뭐 대북주, 그죠? 그리고 또 뭐 세종시 관련한,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화이자, 그다음 모더나, 그죠? 스푸트니크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재료죠, 그죠? 재료. 예를 들어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죠 실무진들이 오고 또 우리가 이제 뭐 9월 달에 방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종시는 또 법안이 어떻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중국의 세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재료 가치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좀 단발성으로 움직인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는 대형주를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개별 테마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을 드렸는데 오늘 생소하게 좀 이렇게 멀리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한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보거든요. 하반기에는 아마 이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수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좀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 하면 2차 전지도 해당될 수 있고 뭐 수소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제약 바이오를 좀 여러분들이 좀 줄이게서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면은 내재 가치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 뭐 채널이나 이 그 재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뭐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고 지금 현재 어떤 가격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졌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이런 대형주들은 어떠냐면은 지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은 당연히 이 종목들이 밀리게 되어 있는데 가장 거기에서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얘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10만 원 상단에서.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 테마는 재료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오늘 어떤 형태를 갖출 수가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재료의 어떤 단발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흐름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환율이 1170원, 8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율이 1150원까지 다운이 되느냐. 그리고 미국의 지수는 어떻느냐. 장중에 미국 선물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사놓고 나면은 기도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가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매매보다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트레이딩의 구조를 지혜를 발휘하면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